힘들어. 얘는 누구예요? 걔 37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개교기념일이 3월 7일이어가지고 37이로 지었어요. 학교의 마스코트이자 전교생의 귀염둥이 오늘의 주인공 37입니다. 37이가 온 후 평범했던 쉬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반대손 반대쪽. 쉬는 시간이나 약간 네,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 점심 시간에 그 쉬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때마다 37이 산책 따라가고 그래서. 학생 네. 전체 수업이 아니면 애들 쉬는 시간이나 뭐 공강 시간에는 웬만해서 꽉 차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에서 37이의 인기는 아이돌 저리 가랍니다. 전교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37이. 하지만 주 보호자는 정해져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37이 케어 클럽. 아이들이 만든 학교의 정식 동아리입니다. 이제 저희 강아지 케어 클럽은 이제 산책, 그다음에 목욕, 밥,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놀아주는 거 훈련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 식사 후 오후 수업을 들어가기 전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아이들. 물론 이 시간에도 37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란도란 모여 37이와 놀아주는 아이들. 이야, 이 녀석 정말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 이번에 안과리 두 개거든? 그 우리 목욕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목욕 배우러 갈 사람 누군지 그 무미님 집에. 그거랑 예준이가 요 며칠 싱가포르 가잖아. 간식 관리를 해줬잖아.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맡아줬으면 해서 그것 때문에 불렀거든? 내가 할게. 오빠? 내가 기숙사에 있고 예준이가 없을 때 나 조금씩 줬고 했으니까. 보통 카톡방에 안건이 5개 이상이 올라오면 모여요. 근데 그거 외에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 얼른 모이는 편이에요. 오빠랑 너랑 갈 거긴 한데. 37이 케어 클럽은 일주일에 몇 번씩 자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37이와 관련된 모든 규칙도 케어 클럽이 직접 만들었죠. 특히 케어 클럽 멤버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건 바로 위생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짱. 나 뜨거우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37이와 접촉한 후 교실이나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털을 제거하고 손을 소독해야 하죠. 잘했다. 맨날 고장나. 너 대충 되는 사람. 연애야, 손. 애들 중에 은근 알레르기 있는 애들도 있어서 무조건 털 치우고 털 안 치우고 교실 들어가면 나중에 털이 엄청 나거든요, 교실에서. 무조건 털어줘야 돼요. 케어 클럽 멤버들의 세심한 돌봄과 관리 덕에 37이는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한 마음으로 37이를 돌보고 있죠. 그런데 37이는 어떻게 학교에 살게 된 걸까요? 교장 선생님 지인분께서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한번 의논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격렬한 토론이 시작됐죠. 얘들아 우리 골든 리트리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 너희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 교장 선생님의 갑작스런 제안. 아이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찬성한다 중에서 의견 낼 사람 있어? 같이 살아가면서 키워다 보면은 이제 책임감도 많이 늘 것 같고 37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죠.
개한테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개를 키우게 되면은 저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강아지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고 우리가 무조건 다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가고 얘는 더 살 텐데 그동안 남은 기간에도 나중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 강아지를 다 잘 돌볼 수 있겠느냐 토론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찬성 측 아이들의 부단한 설득 끝에 삼칠이는 무사히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케어클럽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후배 양성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굴고 이거를 살 조금만 이렇게 조이면 되고 오늘은 케어클럽 1기 하연이가 3기에 지원한 주한이의 산책 교육을 맡았습니다 혹시 줄 잡는 법 알아? 아니 아직 얘 손잡이가 있잖아 얘 왼손을 여기 넣고 그 다음에 한 이쯤을 이렇게 잡고 가면 돼 네. 한번 해볼게. 왼손에 걸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잡고. 아.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졸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 친구들이 계속 물려받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교육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허리를 피면은. 사실 주한이는 삼칠이의 입양을 반대했던 친구입니다. 그랬구나. 어린 시절에 생긴 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많이 이제 쫓겨다니고 물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논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삼칠이를 저는 데려오기 싫다고. 하지만 지금은 삼칠이의 매력에 푹 빠진 주안이. 이렇게 되기까지 스스로도 많이 노력했지만 케어클럽 친구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위로해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위로도 됐고 또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베풀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개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싫어하는 아이들도 삼칠이를 입양하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날 오후. 삼칠이! 아니 뭐야? 삼칠아 가자. 삼칠아 집 가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또 삼칠이를 찾아왔네요. 삼칠이 가자. 삼칠이 안 돼. 야 가자 가자 가자. 야, 이제 가자. 귀여워. 삼칠이 잠시만. 데리고 와. 산책 가려고요? 아, 네 아니 아니요 지금 삼칠이가 낮에 등교 시간에는 여기 있다가 이제는 방에 들어와서 하교하는 거예요. 삼칠이 가자. 아니 삼칠이도 하교를 한다고요? 학생 기숙사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면 삼칠이만의 기숙사가 나왔습니다. 자기 형. 이제 여기가 이제 삼칠이 기숙방이에요. 네, 삼칠이는 밤에 이제 저기서 여기로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제 이런 날에는 이제 삼칠이가 여기 와서 지내요. 학교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삼칠이의 실내 공간. 실제로 학생 기숙사 방들 중 하나를 비워 삼칠이가 오롯이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주었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곳으로 들어와 기숙사생들과 남은 시간을 보낸다는 삼칠이. 이때 케어클럽 멤버인 가은이가 문에 걸린 팻말을 바꿉니다.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저희
방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번잡해가지고 딱 4명만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4명이 들어오면 팻말 돌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 삼칠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아이들 모두가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이랍니다. 똥 반대쪽손 반대쪽손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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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삼칠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분 너무 좋죠.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잘 깔아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좀 더 분위기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분위기 메이크업 삼칠이 입고 나니까 삼칠이가 잠시 없으면 좀 심심해서 맞아요. 할 게 없어요 요즘에. 얼굴 찍어요? 얼굴 찍어요. 얼굴 찍어요. 얼굴 찍어요. 얼굴 찍어요. 얼굴 찍어요. 나도 못 찍었어. 다시 다시 오늘도 삼칠이와 예쁜 추억을 쌓는 아이들. 그러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갑니다. 얘들아. 뭐야? 얘들아 이제 시간 됐어. 자러 가자. 몇 시예요 지금? 지금 11시. 안 돼요. 아, 진짜. 빨리 가자. 삼칠아. 삼칠이 안녕. 내일 할게 내일. 삼칠이 안녕. 나오세요. 삼칠이 안녕. 내 아이들이 그 보통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삼칠이 곁에 와서 그 밤늦게 자기 전까지 계속 삼칠이 옆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삼칠이 옆에 있습니다. 삼칠이 잘 자라. 아쉬운 마음은 삼칠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 날. 삼칠이, 밥 먹자마. 밥 먹자마. 일기 멤버인 권아가 삼칠이의 아침을 챙겨주러 왔습니다. 그렇지. 삼칠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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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아유, 밤새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그 사이 권아는 삼칠이의 돌봄 일지를 작성합니다. 밥당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오는 사람이 밥 주고 네,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아 오늘 삼칠이 밥 줬네 이러면서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보호자가 여럿이다 보니 급식이나 산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유할 수 있는 일지 작성이 필수라는데요. 삼칠이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드리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청소 당번 2기 멤버 예슬이가 삼칠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야무진 성격만큼 꼼꼼하게 청소하는 예슬이. 바닥이 왜 샤프신가요? 하루에 한 번씩 하고요. 청소를 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여기가 삼칠이도 살지만 저희 애들도 정말 많이 들락날락거려요. 그리고 삼칠이랑 같이 누워 있기도 하고. 혹은 같이 뒹굴기도 해서 여기가 더러우면 애들 몸도 더러워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대변 패드까지 갈아주면 청소 끝! 오늘 삼칠이와 케어클럽 친구들은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곳은 교감 선생님의 본가. 삼칠이가 학교로 입양되기 전 임시 보호처로 지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의 냄새와 풍경을 기억하는지 삼칠이도 신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희였어요. 들어가자. 목욕하러 가자. 자, 목욕하러 가자. 목욕 배우는 거 남학생들이 저쪽으로 먼저 가고 이런 팔 걷고 준비하자. 오늘 친구들은 삼칠이 목욕 시키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삼칠이. 우리 물을 주고. 네. 이렇게 싸줘야 돼. 그래야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아. 항문낭 짜는 법부터 꼼꼼하게 배웁니다. 오케이. 그 열어 틀어라. 그다음에 이제 머리 귀에 물 안 들어가게 코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 엉뚱. 쭉 짜. 아, 진짜 많이 들어가네. 그냥 그때가 다 썼다는 거지. 얘가 털이 길은데. 삼칠이의 첫 임시 보호자였던 선생님의 능숙한 손길. 아이들도 끝까지 집중합니다. 기름 주지만 하면 물 안 들어가 이거. 삼칠이 저도.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물에 젖은 건 왜 이렇게 귀엽지? 내가. 목욕이 다 끝났으니 이제 바톤 터치. 삼칠이를 돌보며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웠고 저희가 정말 느꼈던 거는 일방적인 게 없구나. 어떻게 보면 삼칠이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케어해 준 것 같지만 삼칠이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배우고 느끼는 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무럭무럭 커가는 삼칠이만큼이나 아이들도 함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칠이는 저희한테 가족이면서 동시에 친구. 항상 쉬는 시간마다 나를 반겨주던 친구. 저는 인생의 전환점. 없으면 많이 서운하고 허전할 것 같은 그런 존재. 삼칠이와 친구들의 더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잠시 후 새내기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공개됩니다. 삼칠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까지 단숨에 달려온 설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막 벌써부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아, 안녕하세요. 삼칠이를 돌봐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인 거죠? 네. 선생님 알아요? 네. 목소리가 좀 작은데? 지금 학교인데 강아지 잘 키우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 도와줄 거 없는지 한번 왔거든요.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네, 좀 많아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잘 도와주고 갈 거니까 우선은 좀 차근차근히 친해지기로 하고 우선은 우리 주인공 삼칠이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네. 얘들아. 네. 아이고. 이 친구구나. 네가 삼칠이구나. 안녕.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기분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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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가 엄청 많은 친구인데? 오우 야 너 무슨 리트리버가 막 날아다녀? 어? 야,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삼칠이? 신나가지고 사람들 많아서. 맞아요 지금 신나서 놀아달라는 것 같아. 삼칠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한 살 안 됐을 거예요. 한 살 좀 안 된 한 몇 개월? 한 10개 되지 않았어? 7개월 7개월 7개월? 이빨 좀 다 갈았네? 응? 이빨도 다 잘 갈았어. 아 우리 친구들이 뭐 말해도 다 웃는구나. 삼칠이 자체 원래 너무 귀여워서. 이 나이대가 지금 애들이 제일 이빨이 간지럽고 이제 거의 다 갈기는 했는데 이빨 나왔다가 좀 많이 빠졌죠. 빠지는 거 봤죠. 네. 이제 지금이 좀 간지러운 게 조금 낮아지는 시기라서 그래도 이렇게 씹는 걸 되게 좋아할 거예요. 어허 오케이. 근데 이 공간은 되게 좋다. 저희가 이 공간이 원래는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철장으로 조그마한 공간을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좁아 보인다 해서 약간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좀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이면
우리가 뭔가 산책을 해주고 다른 활동들을 충분히 제공해준다면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햇빛 받으면서 여기서 쉬는 게 좋아서 이 공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첫 겨울을 맞이하는 거니까 네. 이 공간을 조금 더 포근하게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거를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잘 논다 얘. 그럼 37이는 밤에는 여기서 자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기 안쪽에 따로 37이가 자는 공간이 있어요. 아, 안쪽에? 네. 아, 역시 그치. 한번 그러면 우리 37이가 지내는 공간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37. 기숙사 복도 맨 끝방에는 37이만의 공간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들어가도 되죠? 네. 네. 37아, 여기 네 방이야? 어? 와. 이 학교 기숙사의 유일한 1인실. 37이가 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요. 이 정도면 특급 호텔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 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37이 혼자 쓰는 방? 네. 어.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좋은데? 37이의 방을 직접 꾸민 케어클럽 친구들. 규칙도 꼼꼼하게 정했는데요. 소지품은 소지품 보관함에 넣어줘. 왜냐면 우리 거 지금 막 다 씹을 수 있으니까. 37이가 문다면 밀치고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해주세요. 산책은 반드시 배변봉투 줄 챙겨서 넣고 그렇지. 문 이거 문 넘어다니지 말라고. 네. 이거 넘어다니다가 많이 빠졌어가지고. 오, 37이 잡아당겨서 끌어안지 말아주세요. 너무 좋다. 오, 7번. 자거나 엎드려 쉴 때는 아예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거 누가 적었어요? 다 같이 회의해가지고. 오,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구나. 게다가 37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37이 방의 출입 인원까지 제한했습니다. 저희 방에 저희 규칙이 있어가지고 네 명 이상 들어오면 너무 번잡해지고 상황이 그리고 네. 저희 야외보다는 좀 좁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인원을 적게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방의 규칙은 네. 우리 학생들은 네 명까지만 들어오게. 네.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놨다. 뭐 있는지 보자. 간식도 있고 배변봉투, 귀닦이, 탈취제. 37이 그럼 밥은 지금 어떻게 챙겨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이 밥그릇에다가 거의 꽉 채워서 주고 있어요. 거의 꽉 채워서? 네. 보통 한 요만큼. 이만큼? 이것도 주는데?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 알갱이 크기가 어때요? 좀 커요. 크죠? 아니 너무 작죠? 아 작아요? 네. 37이 덩치에는 이 알갱이 크기는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일부러 빨리 먹어서 이런 식기 썼죠? 네. 그죠? 근데 알갱이가 작으니까 또 빨리 먹어요. 그냥 흡입해버릴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밥을 급하게 먹는 편이었던 37이. 사료 알갱이의 크기 때문이었군요. 근데 이거는 소형견들 사료. 소형견, 먹어도 나쁜 건 아닌데 소형견한테 맞게 알갱이 크기를 작게 만들어놔서 더 흡입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37이한테 진짜 중요한 건 사료를 퍼피 사료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리트리버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뭐가 있어요? 관절. 맞아요. 고관절. 어렸을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야지 이것도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요. 특히 칼슘과 인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퍼피 사료랑 이런 전 연령용 사료랑 달라요. 성장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37이한테 사료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쌤의 특별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도 막 어떻게 해주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막 신경 쓰면서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 궁금증을 다 풀어줄 테니까 궁금한 것들 한번 다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삼칠이 산책시킬 때 주로 풀을 뜯어 먹거나 돌을 뭐 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대처를 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리트리버가 왜 리트리버인 줄 알아요? 물어보다. 맞아요. 리트리브라는 영어 단어 알아요? 리트리브. 다시 가져오다, 회수하다. 거기에다 ER이 붙으면 뭐예요? 다시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개라고 해서 리트리버. 그래서 원래는 뭐 하던 애들이냐면 사냥할 때 호수 같은 데서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가 날아가면 총으로 딱 쏴요. 그럼 새가 호수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영해서 그 새를 물어서 가져오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수영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 뭘 아무거나 잘 물어오려면 입에 아무거나 잘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리트리버 애들이 이식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식증.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입에 넣는 증상. 선생님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았는데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사실 걔는 풀을 뜯어먹어요. 너무 많이만 안 뜯어먹으면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저는 두라고 얘기해요. 근데 돌 같은 경우에는 먹다가 이빨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삼켜버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간식을 주면서 네. 교육을 한다거나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주위에 만약에 산책을 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료예요. 비료. 비료 중에 유박비료라는 비료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료처럼 생겼어요. 네. 원통형으로. 근데 그거는 우리 청산가리 들어봤어요? 네.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 훨씬 독하고 위험해요. 어휴. 그래서 산책할 때 봄 돼서 비료 뿌릴 때는 그런 유박비료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하고 그런 데는 가면 가지 않거나 좀 조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삼칠이의 안전과 직결된 설쌤의 조언. 태어클럽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삼칠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혼낼 때 진짜 막 문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뭐 엉덩이 같은 데를 막 탁탁 친다거나 아니면 침 슬립 같은 걸로 바닥 탕탕 치는데 다 잘못됐어. 우선은 강아지들한테 체벌이 크게 효과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 한참 뒤에 버리면 삼칠이 입장에선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왜 혼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 앞에 대고 가서 너 이거 뭐야? 절대 이해 못해. 걔들은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3초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3초 이내에 칭찬을 하든 체벌을 하든 그 결과를 알려줘야지만 이해해요. 만약에 한참 전에 했던 거를 혼내야 된다? 그냥 포기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쉬워야지. 삼칠이가 언젠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빨리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개들의 유일한 단점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보내보면 가장 힘든 게 후회예요. 더 잘해줄 걸. 얘랑 이런 것도 해볼 걸. 막 더 건강하게 잘 챙겨줄 걸. 그런 후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저는 떠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가장 처음 만나는 큰 이별이 될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고 반려견이 떠났을 때 내 가족이 떠나는 첫 경험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슬펐지만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자.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별을 걱정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지금에 더 집중해야겠죠? 자, 바로 2교시로 넘어갑니다. 삼칠이의 산책을 담당하는 케어클럽 친구들. 최근 들어 몸집이 커진 삼칠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삼칠이가 뭐 다른 사람이 뛰거나 고양이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튀어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끌려가거나 실제로 선생님 주위에서 팔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서 도구를 바꿔서 그런 일들을 좀 안 일어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줄 쓰고 있잖아요. 네. 이제 산책을 할 때 하네스를 쓸 건데 앞꼬리 하네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씌우고 이쪽에서 자 간식으로 한 번만 유도해볼까 누가? 이제 간식 이렇게 돼요. 선생님 별로 힘을 안 줬거든요. 근데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앞으로 앞으로 못 가는 느낌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줄 잡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엄지에 줄을 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는 거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줄의 중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자고 할 때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삼칠아 가자 이렇게 당겼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 팔 보세요. 팔 쓰는지 안 쓰는지. 저 저기로 갈 거예요. 오히려 다리를 쓰면 팔 하나도 안 쓰고 다리를 쓰면 애들이 내 무게를 다 느끼니까 내 몸무게를 다 느끼니까 훨씬 더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이제 한번 여기 한번 뺑뺑 돌아볼게요. 그리고 산책은 누굴 위해 하죠 사실? 삼칠이. 삼칠이를 위해서 하죠. 그러면 너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냄새 맡고 이런 건 하게 해줘도 돼요. 이때 갑자기 무언가를 입에 넣는 삼칠이. 삼칠? 옳지. 나? 삼칠? 앉아. 옳지. 앉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하고 칭찬. 너무 잘하네. 삼칠? 옳지. 옳지. 타이밍상 이름 불렀을 때 돌아보는 순간 옳지. 우리 모두 옳지를 써야 돼요.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줄 한번 잡아봐요. 오른손잡이 맞죠? 그럼 왼손에다가 껴요. 그렇죠. 왼손으로 하고 그걸 꼭 잡고 오른손은 줄의 중앙. 오케이, 좋아요. 끌려다니지 않고 침착하게 삼칠이를 리드하는 소원이. 자, 끌려가지 않기. 옳지,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옳지. 와, 옳지 목소리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목소리 중에 제일 좋아.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원래 강아지들은 높은 목소리가 칭찬의 단어이자 부르는 소리예요. 아. 그렇지. 아, 잘하네. 너무 좋네. 전에 저희 셋이서 나갔을 때 얘 엄청 달려나가가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삼치 이렇게 귀여워? 사실 원래 이렇게 말 잘 들었어?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그지 그지. 멈췄어. 잘해요. 방향 바꿔도 딱 알죠? 한번 가다가 몰래 뒤로 딱 돌아봐. 옳지. 대박. 옳지. 옳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삼칠이 산책 교육도 성공적이네요. 야, 너무 신세계인데 이건. 마지막 3교시. 무엇이든 만들어보세요. 저희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장난감 만든다고. 맞아요. 그걸 노즈워크라고 하죠. 코로 찾아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만들어줄 건데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장난감들이. 근데 그거 너무 굳이 많이 안 사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삼칠이에게 줄 장난감을 만들어 볼 겁니다.
평소 삼칠이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케어클럽 친구들. 과연 어떤 장난감이 탄생할까요? 머리 짜는 것 같다. 아, 삼치가 너무 힘들어하려고. 오케이. 아, 생각보다 삼칠이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요. 난 뭐하지? 점점 장난감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아. 내가 삼칠이면 이 장난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잘한다.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진짜 기성충처럼 만들어요. 역시 창의력이. 삼칠이를 위한 새로운 장난감들이 완성되어 갑니다. 또 관심 넣고. 나 그게 아직도 있어. 뭐라 있대? 과연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까요? 누가 먼저 만두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양쪽에 그 휴지심으로 양말에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양쪽에 흔들면은 이제 떨어지고. 너무 많이 아 아니야 괜찮아. 아 너무 좋아. 못했는데 네 이제 양쪽에 뚫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간식의 크기나 종류와 그리고 내가 구멍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음번에는 구멍을 좀 작게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계란판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했는데 삼칠이가 처음에는 냄새로만 여기를 파악하다가 이 구멍 뚫린 부분을 막 근데 밟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다시 간식이 밑으로 가면서 드러나게끔.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약간. 어, 네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간식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제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식으로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흔들어서 하는 건 생각보다 질려하고 냄새 맡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냄새 맡으면서 찾을 수 있게. 오, 너무 신기하다. 야, 저건 약간 작품 같은 느낌도 들고 있어. 네. 학생들의 관심과 정성이 듬뿍 담긴 케어클럽표 장난감 완성. 삼칠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좀 더 쌓았어. 삼칠이. 삼칠이 파티하는 날 한번 줘볼게요. 삼칠이 자 바다 위에서 한번 내려놔 보세요. 삼칠이 놔줘볼게요. 삼칠이. 야 이게 다 뭐야? 야 이게 뭐야? 삼칠이. 삼칠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많아. 아니 아니야. 내 거 버렸어. 내 거 버렸다. 아, 여기서 맛있는 냄새 많이 나. 와, 내 거다. 야, 내 거 실시간으로 떨어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근데 이러면서 배워야 돼요. 다 씹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바닥에 중간중간에 간식이 많은데. 하나 발견했어. 발견했어. 오케이, 첫 번째 간식. 먹었어. 이제 먹어봤어, 이제? 그렇지. 계속 가져가기만 해. 아니, 얘 물어네. 씹어서 간식을 먹어. 아니, 진짜 드디어 성공. 대박 터졌어. 갈비가 제일 맛있는 건데, 그죠? 야, 그거야. 밑에 있을 것 같아. 있다. 와. 야, 삼칠이 좋겠다. 삼칠이 이런 거에도 칭찬받고. 삼칠이도 새로운 장난감이 제법 마음에 드나 봅니다.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삼칠이 이제 겨울 되면 첫 겨울이잖아요. 네. 밖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밖에 있을 때도 추우면 자기 스스로 좀 이제 바람 피할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 집을 준비했어요. 네. 박수. 네, 그래서 우리 삼칠이를 위해서 이 집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네. 알겠다. 겨울철 테라스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삼칠이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줄 건데요. 삼칠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귀여워. 엄청 귀여워.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뭐야. 나도 따로 들어가야겠다. 귀여워. 여기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는데? 내 거야. 여기부터 내 이제부터 내 집. 그러니까. 미안해. 현실아, 내가 좀 집을 뺏어야 될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 기숙사생.
왠지 삼칠이보다 학생들이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오, 귀여워. 진짜 크다. 근데 아니요, 뭐야? 자. 우와. 삼칠이 나온 진짜 대박이다. 자. 예쁘네. 먼저 튼튼하게 벽을 세우고 지붕도 무너지지 않도록 꼼꼼히 조립합니다. 드디어 삼칠이 집 완성! 테라스가 더 근사해졌습니다. 대형견인 삼칠이가 쉬기에도 넉넉한 공간이죠. 분위기 좋은데요? 삼칠이 들어간다, 비키 랜다. 지집이라고, 지집이라고. 마음에 들어? My sweet home. 삼칠이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쏙 드네요. 친구들아 고마워.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선물도 좋았어요. 많이 주시고. 좋았어요. 선생님 나중에 제주도 왔을 때 또 놀러 와도 되나요? 네. 삼칠이도 보러? 네. 진짜 꼭 놀러 올게요.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삼칠이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할 거리들을 좀 보내줄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서 뭐 한번 얘기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 내서 좀 보내드리고 그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칠이 우리 보호자로서 우리 케어클럽 친구들이 보호자로서 아프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 잘 도와주세요. 소중해서 아까운 사람 너를 만나 사랑하고 아플 수 있어서 너네 하나뿐인 내 soulmate 절대 변하지 않아 하늘 아래 단 하나야 나만의 soulmate 비록 헤어졌어 사랑